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음악 방송 허지웅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이 우리 백성현 씨가 발표한 이번 앨범 더블 타이틀곡 Close My Eyes인데요. 코요테의 기존 음반과는 아예 결이 다른 백아 씨의 색다른 면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음반입니다. 요즘 하는 일마다 다 잘 돼가지고 주변에 그 부러움을 잔뜩 사고 있는 가수 백가 백성현 씨를 우리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가 백성현입니다. 오. 네. 오, 야. 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뵌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뵌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텔레비전 많이 뵀었는데. 네, 실제로는 종민이랑은 그 방송을 같이 한 게 있어가지고 네. 봤었는데. 아, 그 백가 씨 얘기도 중간중간 하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네. 부자라고. 아, 아니에요. 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 아, 이영희 님이 네. 오늘 엄청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네, 그래요? 평범하게 하고 오셨는데? 네, 오늘 아주 평범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야, 누가 네.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아, 네. 양기서 님은 목격담. 제주공항에서 실제로 봤어요. 큰딸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친절하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진짜 실물이 더 빛나시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커피를 쏟았는데 물티슈도 꺼내서 닦아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아, 네,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밖에 있을 때는 또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더 신경을 쓰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괜히 그래도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예. 아, 근데 진짜 이때는 좀 저도 놀래가지고 물티슈를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닦아주셨습니다. 커피를 어디다 쏟으시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 그래? 네, 그거 기억이 안 나. 다리 쪽에서 쏟았나? 아, 와, 본인 다리에다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다리였습니다. 막 전 또 막 거의 그 바가지에 커피를 담아서 백가 씨한테 이렇게 던진 줄 알고. 아, 네. 그런 건 아니었고. 그건 투척 아닌가요? 네. 김나리님이 평생 가자 백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김지현님은 백가 진짜 볼매예요.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재능도 많고 사람이 선해서요. 정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깔끔해졌어요. 맞습니다. 제가 좀 깔끔해졌죠. 전에. 근데 전에도 뭐 깔끔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머리를 너무 기르고 예. 좀 너무 그런지하게 입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좀 그리고 캠핑 많이 다니고 막 그러니까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언제 무슨 결심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하신 거예요? 아, 제가 20대 때도 사실 머리를 길렀었는데 예. 그때는 용기가 있어서 머리를 이렇게 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용기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미팅 자리나 이런 자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많은데 막 제가 머리가 거의 가슴 밑까지 내려왔는데 그렇지. 풀고 가니까 막 당황하시고 막 클라이언트 분들이 아, 그래요? 그래서 맨날 이제 묶어 다니거나 뭐 비닐을 쓰고 다녔는데 이럴 거면 내가 지금 머리를 왜 기르고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랐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고수했던 긴 머리를 자른 이유는 사업 때문에. 아, 네, 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고요. 역시. 네, 이제 약간 자본주의로. 진작 네. 사업을 하셨어야 돼. 네. 아, 완전 뇌출을 본 네. 타고난 사업가가 아닌가. 네. 우리 수찬이 조아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1월에 열렸던 코요테 서울 콘서트에서 본 백가님. 아, 네.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춤선도 너무 예쁘시고요. 네. 그때는 그 따은 머리셨는데 네. 오늘은 짧은 머리 스타일이시네요. 진짜 멋지고 네. 앞으로도 이 스타일 고수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 네. 이제는 이제 20, 30대, 40대까지 머리를 다 길러봤으니까 예. 이제는 좀 안 길러보려고요. 이제는 앞으로 안 기르실 거예요? 네. 이제는 그렇게까지 기르진 않겠습니다. 네. 아, 우리 앨범 얘기부터 해야죠. 나, 네. 예, 방금 잠깐 들었습니다. 네. 오, 너무 우연데요? 많은 분들이 다 그 허중 씨 같은 다 반응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윤대현 씨 라디오 갔는데 그분이 녹화, 아니 방송 내내 한 10번 이상을 솔직히 말하라고 네가 만든 거 맞냐고 계속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즘 같은 세상에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거 속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다 제가 만든 겁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원래 자신의 취향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숨긴다기보다 보여줄 기회가 없었죠. 왜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곡을 만들어서 그 소속사 사장님들한테 들려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건 언제 때 얘기예요? 20대 때부터요. 20대 때. 네. 네. 그래서 다 거절당하고 이런 앨범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겠냐. 수익 고조 안 나온다. 철저하게 그때는 자본주의 대표님들은 그렇으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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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다 거절당했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40대가 되니까 이제 제 돈으로 앨범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제 하게 됐죠. 아, 멋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진정하고 싶은 거를, 아니 뭐 물론 이제 코요테 음악도 너무 좋은데, 네. 내가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던 네. 나의 장점을 또 드러낼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야, 멋지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때 반응이? 방금 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처럼 처음에 놀라요.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좋다고. 그냥 좋다고 하면서 이제 막 어떨 때 들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컬트쇼에서도 제가 라디오에서 이제 들려드렸는데 그 김태균 씨가 예. 이거는 저 마사지나 사우나 받을 때 들으면 너무 좋고 잠이 잘 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어디든 간에 뭐 들어주신다면 감사드리죠. 혹시 네. 앨범 타이틀이 큐어니까 네. 마사지 받을 때 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그런 어떤 치유든 간에 누구나 다 상처나 아픔이 있고 근데 뭐 스트레스나 피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치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앨범은 유키 고라모토의 메디테이션 앨범 이후로 진짜요? 제가 감히 가장 네. 어떤 그 위대한 치유의 음악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앨범을 지금 이제 저희 소속사 제 개인 소속사 대표님께서 예. 이거를 이제 해주셨는데 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사실 손익분기점이 아주 멀리 보셔야 된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면 하자. 그랬고 사실 이거는 이제 지금 잠깐 반짝하는 시즌송이 아니라서 전 손익분기점을 대표님께 한 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년 정도 하면은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근데 원래 이런 음반도 네. 손익분기점을 처음에 딱 따지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이걸 냈을 때 왜냐하면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이제 뮤직비디오부터 앨범 자켓이며 뭐 녹음실 믹스 작사 작곡 비용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다 이제 수익을 하려면 꽤 걸리거든요. 이 굉장히 이제 저도 이 시간에 지금 이제 3년 동안 정말 네. 많은 분들 만나면서 네. 서로 각기 다른 성향의 이제 이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네. 오늘 굉장히 뭔가 그 특이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 굉장히 예술가로서의 지금 꿈을 이뤄가면서 네. 이런 거 내기가 네.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를 사실 내가 진짜 잘하는 거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기 어려운데 네. 이런 예술가적인 강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업가적인 면모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 이거는 제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익이 나야 너가 50% 때 50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이 얘기 꼭 하래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라 너무 좋아 최고야. 네. 저 어차피 이제 뭐 숨겨봤자 다 어차피 다 걸립니다. 요즘 세상이 무섭고 인터넷 수사대도 많아서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요즘 뭐 약간 불안한 일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요즘에. 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를 말을 지금 벌써 여러 번 하셨어요. 그만큼 예. 솔직해야 된다는. 아 그래요? 네. 거짓된 가면은 금방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훌륭한 마음가짐. 맞죠? 네. 우리 아까 처음 들었던 곡이 Close My Eyes. 네. 였고 가사가 없었어요. 연주로만. 네. 예. 사실 원래 이걸 만들고 나서 예? 가사를 뭘로 붙일까 하다가 다른 곡들은 다 가사가 나와 있었어요, 이미. 예. 예. 근데 이 곡을 이제 준비하면서 치유인데 가끔은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위로를 해주거나 이럴 때 침묵으로서 좀 그렇지. 해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가사보다는 그냥 정말로 그냥 침묵으로 네, 치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가사를 뺐습니다. 그 침묵일 때 더 뭔가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때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다른 뭐지 다 연주곡은 아닐 거잖아요. 네 가사가 있는 곡이 두 곡 있고요. 그 허밍으로 예. 되는 곡이 한 곡 있고요. 그것도 특이하다. 네. 우리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곡이 네. 바람이 달빛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반도네온 연주가이신 고상지 씨 굉장한 팬인데 예.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사실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사가 원래 없는 곡이었고 이것도 그래서 완전히 반도네온 위주의 곡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상지 씨한테 근데 제가 친분이 아예 없어서 찾다 보니까 그분의 인별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안녕하세요, 보냈죠. 안녕하세요 백가입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표출 해달라고 했더니 거절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절하시면서 자기는 그분은 음악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 그래서. 근데 음악을 다시 보내드렸는데 들어보시더니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하셔서 원래 반도네어를 먼저 녹음을 끝냈는데 예. 연주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는 가사를 좀 붙여봤고요. 근데 붙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제가 천담비 씨도 되게 좋아하는데 예? 천담비 씨한테도 이제 친분이 없어서 또 인별그램으로 DM을 보냈어요. 그 이 가수분들과는 이 친목이 많진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없습니다. 저 제 그냥 저 이제 좀 약간 아웃사이더라. 예. 저 친분이 거의 없어요. 아, 진짜? 저도 허지웅 씨 처음 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 20년 방송했는데 예. 그만큼 제 친분이 없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또 인별그램으로 보냈는데 손대민 예. 씨도 들어보고 하시겠다. 그 들어보시더니 하신다고 하셔서 예, 하게 된 곡입니다. 저한테는 DM 보내지 마시고 이제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아, 저 연락처 예,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고상지 씨 정말 저도 너무 연주를 좋아하거든요. 아, 네. 서둘러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천담비 씨가 노래를 하고 네. 고상지 씨가 반도네온 연주를 한 네, 그래서 번. 뒤쪽에는 거의 1분 넘게 고상지 씨의 솔로 파트가 있어요. 아, 진짜? 네,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곡 전체에서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요 곡 잠깐 들어보면 안 될까요? 이따가 아니 그 부분만 들어봐도 돼요. 끝에 부분만. 이따가 아 이따 전곡으로 아, 저 오케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전곡으로 이따가 이 바람의 달빛을 한번 들어볼 거고. 네. 작사는 본인이 또 하신 거죠? 여기 앨범의 모든 작사 작곡 편곡 제가 다 한 거예요. 대박이다. 네. 연주만 이제 그 전문가 그 이쪽 분들이 하시고 만들어 놓고 세션 분들을 세션 분들이 네. 와서 네. 따로 원래 배우셨어요? 아 제가 원래 피아노는 좀 쳤었고요. 그 2007년도쯤에 제가 이제 영국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거기서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이 스트리트에서 잼하는 걸 봤는데 그때 이제 그 콘트라베스 치는 친구를 보고 되게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 이제 뭔가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지만 뒤에서 잘 받쳐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예. 뭔가 저랑 닮은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코요테에서 뒤에서 조용히 있었거든요. 아주 제대로 받쳐주죠. 네, 그래서. 예. 한국 돌아와서 콘트라베이스를 배워봐야겠다. 근데 이거 배우려니까 화성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화성악을 한 1년 정도 배우다 보니까 노래를 듣는데 이 곡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들리는 거예요. 보이고. 대박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2008년부터 곡을 만들기 시작했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곡이 담긴 곡들이 다 제가 20대 때 썼던 곡들이에요. 아 진짜. 그때 거절당했던 곡들 지금 나온 거예요. 아 지금 이게 뭐 그 요번에 다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아 2008년도 7년 9년도 이때 만든 곡들. 그 정말 오랫동안의 노력이 지금 이 담겨 있는 음반이네요. 그렇죠. 야. 근데 이거를 지금 듣고도 인정들 해 주시니까 아 그때 들었으면 더 좋아 주시지 않았을까? 네. 아 너무 좋다. 네. 이 소 아, 빨리 노래 듣고 싶어 가지고. 네. 근데 하지만 시간 좀 있으니까 장들레 씨가 또 피처링 해주신 그림자라는 곡도 있어요. 네. 이 곡은 또 어떤 곡이죠? 이건 제가 그 보사노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앨범에 꼭 보사노바 곡을 하나 넣고 싶어서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 장들레 씨의 굉장히 또 팬이에요. 근데 그분하고도 친분이 없어서 예. 또 인별그램으로 DM을 보냈어요. 저기 선생님, 이거 저기 이 정도면은 앨범의 크레딧에 인별그램 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없는데? 이제 사실 그렇게 할 때. 저는 이렇게 쉽게 마치기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용기와 거절당할 거를 되게 사실 제가 이제 어쨌든 오래 활동한 사람인데 그렇게 거절당했을 때 상처받죠. 네, 저는 그거를 각오하고 사실 던진 거였고 이분도 그걸 들어보시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듣고 또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아까 그 고상지 씨의 경우처럼 처음에 이제 뭐 이 백가 씨가 해주세요, 피처링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그냥 뭔가 악세사리 같은 음반을 만드시려고 하나라고 착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막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코요테 하면서 보여드린 음악은 다르니까. 네,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곡을 보내주면 다들 이렇게 오케이를 하시는군요. 너무 감사드릴 일이죠. 사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해주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곡 더 소개를 드릴게요. 혼자 울던 밤. 네. 이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이게 약간 제가 허밍으로 만든 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네. 그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제 앨범인데 그래도 목소리가 조금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허밍으로 네, 제가 불러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기타리스트신데 예. 저희 아버지한테 이거 되게 심플한 곡이기도 하지만 기타를 아버지께 좀 간단하게라도 좀 부탁을 드려서 아버지가 기타 세션 참여하시고 제가 이제 허밍으로 부른 네, 부자가 함께 참여한 곡입니다. 아버지한테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은 네. 이 혼자 울던 밤 이 곡 자체가 좀 이 백승현 씨에게 남다른 곡 아닌가요? 처음부터? 그렇죠. 뭐 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게 제가 되게 힘들 때 만들었던 곡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 그 뇌종양 예. 수술을 하고 예. 그때 사실 되게 많이 좀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 때 썼던 곡인데 그때는 사실 저를 유일하게 위조했던 분이 저희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되게 많은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곡을 만들면서 그때 되게 혼자 외롭게 울면서 아버지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뭐 그런 그러니까 곡입니다. 작곡할 때부터 아버지 생각 특히 이제 가족 생각 아버지 생각 하면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독주, 이 아버지 연주도 부탁을 드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앨범 자체가 진짜 이 백승현 씨의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네요. 그렇게 막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 그냥 이건 그냥 있었던 일만 말씀드리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가벼운 앨범이 아니었구나. 감사합니다. 한번 이제 또 신중하게 쭉 한번 네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한 바람이 달빛을 빨리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데뷔 20년 만에 첫 번째 솔로 앨범이에요. 백성현 씨. 백성현 씨의 곡 바람이 달빛이라는 곡에는 아르헨티나 탱고 음악에 주로 쓰이는 악기 소리가 나오는데요. 아코디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음의 폭이 훨씬 넓고 정교한 게 특징이에요. 이 악기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반도네온, 2번 피리, 3번 트라이앵글. 너무 어려운데요. 와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트라이앵글에서 굉장히 많이들 네. 이, 죄송합니다. 실패. 캐스터네츠만. 아 그렇죠. 그럼 템버린 나와야죠. 네. 아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호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노래 바람이 달빛이 백승현이 작곡하고 피처링 고상지 천담비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데뷔 20년 만에 첫 번째 솔로 앨범 발표한 가수 백가 백승현 씨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앞서서 이제 노래 듣고 왔는데 네. 아, 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노래보다 예. 잠깐 광고 나가는 사이에 사적으로 얘기한 게 너무 좋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흑역사를 하나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 얘기는 이제 그 여기에서 영원히 땅 밑에 묻어둡시다. 영원히. 예, 영원히. 네, 네, 네. 예. 그럼 이제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많이 성숙했으니까. 그럼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은주님이 네. 바람이 달빛이 노래 너무 좋아요. 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네. 그 그럼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극보다는 뭔가 그 막 체코나 약간 뭐 이런 데를 상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악기가 생소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사극 느낌이다. 뭔가 그런 OST 느낌이다. 어, 말씀해 주셔서. 최근 사극들에 또 이제 이런 악기들을 주로 사용한 음악들이 지난 한 뭐 5, 6년 전부터 그, 많이 그렇죠. 나와서 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연상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나래님은 백가님 음악도 잘하시고 부도 이루고 사진도 잘 찍으시고 너무 재능이 많아요. 근데 아~ 제 롤모델이에요. 백가님처럼 저도 열심히 살고 싶어요. 이건 제가 이제 살짝 부담스러운데 그 사실 저는 좋아하고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고 잘하는 걸 오래 하는 사람이에요. 저 아, 좋은 말이다. 네,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사진도 그랬고 저는 원래 사진가가 꿈이었어 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을 전공했고 그냥 쭉 사진 일을 해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도 20대 때부터 해서 어쨌든 전 20년이나 걸린 거잖아요. 그냥 계속 꾸준하게 잘하는 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 계속해서 가수고 음악 활동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내가 작곡을 하고 내가 만든 곡, 내가 원하는 곡을 이렇게 낸 건 지금 이제 20년 만에 처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하지만 그 저도 오랜 시간이랑 또 계속 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뭔가 오래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열매를 맺지 않으실까요? 아, 오래 한 게 이 어떤 만약에 여기 비결이라는 게 있다라면 그게 비결인 것 같다. 네,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표맘님께서 네. 백가님 매력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분인 줄은 몰랐어요. 솔로 앨범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네. 부족함을 아니까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3220 수신님이 백성현 씨한테서 왜 김종민 씨가 느껴지는 거죠? 네? 어디서? 둘 다 별개로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이거 이제 날카롭게 확 들어오는데요. 수경님께서 아닙니다. 네. 백가 씨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네. 연애 중이신가요? 인물에 빛이 나요? 아, 네. 원래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얼굴에 빛이 납니다. 네. 네. 그치야. 그 연예인의 자꾸 사생활을 자꾸 이렇게 알라고 하지 마세요. 네. 저 약간 이제부터 신비주의 할 겁니다. 아, 진짜? 네. 앞으로 신비주의. 아, 네. 앞으로는 좀 신비주의 네, 한번 해보려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신비주의. 김나윤님께서 타방송에서 하신 부모님 이야기 유쾌하게 잘 들었는데요. 네. 백가님은 엄마 아빠 중에 누구도 닮았어요? 외모는 아버지를 닮았고요.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또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키가 크세요? 아니야 생긴 것만. 생긴 것만? 네, 생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의 장점을 좀 잘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키는 누가 커요? 아, 키 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커? 아, 저희가 어릴 때 이태원 살았거든요. 예. 근데 엄마가 맨날 그 미제집이라고 있어요. 그 미국 음식 파는 그런 맨날 어릴 때 그런 것만 먹였거든요. 소세지, 햄.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걸 많이 먹어서 그래서 큰 것 같아요. 지금 얼마죠? 187입니다. 187이 되려면 어렸을 때 그런 소세지를 먹어라. 네, 그런 미제 소세지. 야, 그 미국 사람들이 큰 게. 얘라 그러면 어떡해. 아, 아니요. 아, 그러면 아니요. 저 흰우유를 좋아해요. 흰우유. 아, 우유 많이 네, 먹어요. 학교 다닐 때 급식 할 때 흰우유 안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 먹었어요. 근데 좀 특이하긴 하다. 집안에 큰 사람이 있어야 그게 좀 발현되는데. 그러니까, 제 동생도 저랑 똑같아요. 키가 186이고요. 희한하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그게 아닐까. 그 음식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원래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네. 우리 형제가 다 이태원에서 자라면서 먹은 게 네. 그게 아마 요인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네. 오. 외국 음식을 많이 먹고. 외국 음식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백가 씨가 어머니 덕분에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 방송에서 어머니와 일화를 좀 그냥 말씀드린 건데. 저는 그냥 있었던 일을 얘기한 건데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고 뭐 SNS나 뭐 방송에서도 많이 좀 불러주셔갖고 되게 그냥 좀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뭐 어디 미우새 같은데 출연할 생각은 없으시대요, 어머니? 아, 엄마가 그 방송에 이제 섭외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몇 번 나가셨는데 되게 불편해 하세요. 이제 엄마의 과거를 자꾸 이제 사람들이 모르던 걸
알고 되시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가 지금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엄마가 이제 담배를 예전에 피셨는데 이제 옛날에 담배 폈던 걸 막 방송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분들이 사집사님 예전에 담배를 그렇게 막 새값씩 피셨 지금 집사님이 네. 제가 또 새값씩 폈다고 말을 해서 그렇게 많이 피셨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예. 예, 네, 좀 이제 안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가 없네요. 네. 그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아, 유리만 맨날 그래요. 왼수 같은 새끼라고 맨날. 네. 그런 일이 뭐 하러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뭐, 네. 에이, 어머니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긴 해요. 아, 속상하지. 네. 아, 뭐 혹시 이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얘기 없어요? 엄청 많은데 제가 지금 엄마 얘기는 좀 끊었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가 간식을 하듯이 진짜로 방송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아... 너무 힘드시다고. 그리고 엄마가 방송 나가니까 주변에서 너무 많이 알아보시는데 그게 불편하신 거예요. 엄마는 이제 평상시에 막 화통하시고 욕도 하고 싶은데 자꾸 뺏고 엄마 하니까 자꾸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평소에는 그런 걸 이제 숨기고 아주 자유롭게 사셨는데 네, 그러니까 행동 하나 하나가 너무 그렇게 어쨌든 알려지시니까 약간 그렇게 사시는 게 힘드시다고 말하지 말라고 섭외도 다 거절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앞으로도 그냥 안 하는 걸로. 아, 네, 그래서 이제 안 할 겁니다. 아, 네, 우리 어머니, 네, 백가 씨가 많이 사랑하고, 네, 존경하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예, 어머니 네. 꼭 알아주시고요. 네. 아까 사진 작가 말씀도 좀 하셨어요? 네, 원래 제가 전공이 사진이에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사진가가 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 진로 결정하잖아요. 그때 예. 이제 사진과가 있는 학교를 좀 알아봐서 그때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정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 교육을 받았고 사진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코요테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코요테를 하면서도 제일 계속 해왔는데 약간 바뀌었죠. 왜 갑자기 코요테 하면서 사진을 하게 됐냐. 아. 네,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처음에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 연예인이니까 뭐 돈 많이 버니까 인맥 통해서 막 뭐 그렇게 사진 찍고 편하게 하나 보다. 네, 그게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제가 이제 포토바이 뭐 필명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제 백가라고 안 지었어요. 그냥 그래요. 숨기려고 숫자 100. 백시니까 그래서 바이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진을 해왔고 예. 제가 작업했던 저는 이제 상업 사진을 하니까 이런 분들한테 저인 걸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숨기고 작업을 했었는데 예. 이제 오랜 시간 되니까 제가 이제 사진하는 것도 알게 되시고 그렇지 되게 된 것 같아요. 예, 작가 이름으로 이제 다른 우리 바이백 네. 백을 이제 사용을 하다가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사진작가로서의 이 실력이나 이런 거는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도 아직도 사진 일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는데 상업사진은 인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네, 지금 정말 엄청나게 큰 브랜드들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 백가샷 얘기하더라도. 네. 그거를 뭐 본인이 되게 어떤 뭐 집요하고 중요하게 밝혀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근데 20대 때는 겁을 먹었는데 그렇지. 지금은 이제 40대가 되니까 사실 뭐 그러던가 말던가 그렇지. 뭐 어떡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막 광고도 인맥으로 찍는 줄 알아. 말도 안 돼. 그런 건 존재하지 않나. 네. 아, 정말. 네. 이게 뭐지? 네? 사진작가 우리 상업사진작가로 이제 활동하신 내역들 중에서 네. 라면 사진이 있는데 아 네 이게 네 이 광고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아 네 이게 그때도 이 회사랑 네 광고 촬영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네 이거 어제 되게 대기업이잖아요. 그 두 글자 농촌의 마음. 네네 네. 그래서 이쪽 이런 이제 광고 지면 촬영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클라이언트 분께서 이 앞에 라면 조리의 사진을 예. 뭐 15년이나 20년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아 진짜? 예 이게 이제 교체를 할 시기가 왔는데 혹시 서비스로 좀 촬영을 해줄 수 있느냐.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라면을 끓여도 저 사진처럼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갖고 이제 오셨는데 이제 푸드 그 스타일리스트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뭐 하셔가지고 그때 촬영을 했었죠. 그러면 지금 이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라면의 이 지금 이 표지에 있는 사진은 네. 백소연 씨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쨌든 제가 찍어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뭐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바꾸셨는지 어쨌는지 저는 솔직히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찍어드렸죠. 네, 쓰신다고 하셔서 네, 그때 뭐 돈도 많이 주시고 하셔서 네, 촬영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저기 비용이 지급이 됐으면 그걸 쓰시겠지. 아, 네, 그렇죠. 네, 집 많이 돈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잘 대박이다. 네, 네. 오. 네. 아니 굉장히 다재다능. 아니 진짜. 네. 계속 놀라게 되는데. 네. 자 우리 이 얘기. 아까부터 좀 부끄러워하시긴 하는데. 네. 이 얘기도 하긴 해야지. 사업의 규제. 아. 아, 이게 제일 사실 제일 부담스러워요. 요거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주변에서 계속 뭐 돈 잘 번다. 그러니까 그 종민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장난으로 이제 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말 자체가 좀 이제 그 뭐랄까요? 개그로 개그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귀에 꽂히면서. 그러니까 진짜 부자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진짜 거기 뵈면 잽도 안 돼요. 아니 그 이제. 그 실체라면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네. 예. 어때요? 아, 잽도 안 됩니다. 저는. 아니. 잘 돼. 어때? 아, 하는 건 잘 돼요. 그럼 잘 되는 거 맞잖아. 아, 그러니까 하는 건 잘 되는데 그게 그런 네. 우리 부자 연예인 분들하고 대할 배가 아니죠. 그 뭐 지금 뭐 있죠? 어, 뭐 선인장 사업하는 거랑요. 예. 뭐 요식업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카페랑 뭐 하는 것들 하고요. 뭐 스튜디오 하고 저희 코요테 엔터테인먼트도 제가 이제 그쪽 같이 대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뭐 지금 뭐 이렇게 조금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거는 뭐 아, 지금 이거까지 알려진 건데 더 말씀을 드리면 좀 그래서 네, 그거는 좀 그리고 이제 그거 싫어요. 백가 카페, 뭐 백가 뭐 그냥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뭐 만든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게 좀 멋이 너무 없어서 그냥 제가 만든 것들만 올라왔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요즘 백소연 씨 좀 활동한 지 얼마나 되는데 네. 백가란 말 빼고 그냥 백소연으로 활동이 되지 않을까요? 코요트 할 때만 백가로 하고 나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만요. 네, 그 제주도 카페가 그 중에 제일 처음이었나요? 아니요, 제주도 카페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작년에. 근데 그거 대박 난 거구만. 어, 그러니까 엄청 잘 된다며. 왜냐면 요즘 카페가 새로 생긴 데가 잘 된 데가 잘 없어요. 그 제가 이제 한남동에서도 해보고 예. 청담동에서도 해봤는데 예.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 지금 그 모든 것들 사실 이제 제가 가구랑 접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제 감성들을 총망라해서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정말 의자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고 정말로 디자이너 분들의 그런 것들 하고 이런 커트럴리 같은 것들도 컵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감성의 것들로 담아서 그랬더니 이제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네. 또 캠핑 이야기까지. 캠핑 광고를 많이 찍었어요. 캠핑을 제가 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캠핑이 이제 2, 3년 전부터 코로나 시국부터 이제 붐이 되고 유행이 됐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해왔고 그 캠핑 업체들에서 더 유명하고 인기 많으신 분들을 쓰고 싶은데 캠핑 쪽으로는 저밖에 없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많이 써주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캠핑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어쨌든 찐으로 캠핑을 하는 연예인인 걸 알아주셔서 이게 판매가 좀 많이 되니까 광고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코로나 시국에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죠. 앞서 사업도 그렇고 네. 캠핑도 그렇고 오랫동안 뭔가를 계속 해왔다라는 그렇죠. 게 지금 공통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잘 되는 이유도 그러면 같은 데서 이유가 나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다고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 말 듣고 하셨다가 안 되면 제가 죄송하니까. 하지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래 하시면 그래도 저는 기본 이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막 실패한 것도 많았어요? 아, 그럼요. 네, 그 아까 말한 한남동 카페도 그렇고 네, 좀 그때는 제가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요. 앞서갔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부분을 앞서갔어요? 그때도 너무 인테리어랑 너무 다 좋은 걸 썼긴 했는데 제가 위치 헌정을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예. 그 뭐 트랜스젠더 친구들도 있고 예. 뭐 게이 레즈비언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 저는 다 그냥 친구들이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카페를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 그 이태원의 그 골목에다가 만들었는데 예. 뭐 아니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거를 조금 힘들어하거나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그런 분들은 좀 힘들어 하고 하시면서 그런 것 분들이 글을
많이 남겼구나 악플 네, 같은 거를. 네, 뭐 그런 곳에다가 오픈을 아이고. 했고 막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안 오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저 뭐 차고라면 차고일 수 있겠죠. 대중분들이 싫어하신다고 한다면. 근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차고지. 나머지 건 전 착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 카페를 내가 정말 그 놀이터처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가 뭐 그래서 가게 이름이 없어졌으니까 말할게요. 세임이었어요. 아. 다 그리고 포시도 그 이코르 느낌 그 똑같다는. 아. 그래서 거기는 외국인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 분들이 오든 성소수자 분들이 오든 상관없어요. 누가 봐도 그냥 아름답게 쉬는 공간을 위해 만들었는데 하필 그런 쪽으로 이제 뭔가 소문이 나서 좀 속상했죠. 그런 또 이제 악플들 많이 또 달리곤 하니까 네. 아,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재능이 많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 사람이 다 쏟아낸 올해 한 좋아하는 것들 일하기엔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 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꼽아보세요. 사진입니다. 진짜? 네. 역시. 사진은 제가 많이 할아버지가 돼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타협을 보지 않아도 돼요. 기승전결이 다 제가 결정하고 마무리까지 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뭘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그걸 촬영하고 그 결과물까지 다 제가 온전히 저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많이 많이 할아버지가 돼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일이 아니어도 제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한 장은 찍더라도 뭘 찍을지 허락받을 것도 없고 그렇죠. 남의 돈을 투자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다 네 그래서 사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이 우리 둘 다 이제 그 한번 크게 아픈 적이 있는데 네 요즘 어떠세요? 요즘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관리 잘하고 제가 이제 캠핑을 오래 한 것도 그때 아프고 나서 좀 사람들한테도 조금 많이 상처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좀 약간 그때는 세상이 싫었거든요. 아픈 동안. 네. 그래서 이제 자연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하이라고 하거든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 술을 먹고 하이가 되던가 뭔 그랬었는데 제 자연에서 내추럴 하이를 받은 거예요. 진짜 온전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이를 받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동안 딱 느껴왔던 하이랑은 완전 다른 차원의 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적으로 기분이 그렇게 그 고조되었다라는 뜻이지 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안 좋은 의미는 아니고. 네. 그냥 예. 진짜 그냥 하이 위에 있는 거예요. 모든 기분이랑 이제 감정이 그렇지. 너무 모든 게 아름답고 고향된 거야 고향. 네네네. 뭐 어쨌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제가 느끼는 하이는 그런 거라서. 네. 제가 느끼는 하이는 그래서 내추럴 하이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자연에 가면은 인간이 만든 게 없어요. 하늘, 구름, 바람, 자연, 모든 게 다 신이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인간이 만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서 완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뭐 이제 캠핑이란 새로운 이 취미도 생기고. 네. 건강은 그 뒤로 계속 좋았고. 네. 계속 자연에 있다 보니까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걸 보니까 확실히 도움이 돼요? 너무너무 나요. 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나도 캠핑해야 되나. 한번 가시면 빠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 한번 느껴보시면. 네. 우리 김지연님께서 네. 백성현 진짜 멋지다. 아, 네. 새로운 느낌으로 백성현 씨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우리 벌써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 벌써요? 시간 금방 갔어. 라디오가 원래 그렇죠. 네. 어때요? 그 가까운 계획 같은 거 지금 우리 이 앨범 큐어 네. 이 활동 한창 하고 계실 텐데. 네. 가까운 시일 안에 또 이제 그 예정된 계획들이 있나요? 이제 저희 또 코요테 앨범이 또 나와요. 저희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 열심히 곡 작업 중이고요. 뭐 지금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네, 저희 왜냐면 제가 이제 멀티가 안 돼서 뭐 한 번에 하나씩 예, 계속 하나씩 해야 되거든요. 근데 코요테도 20년 했으니까 저희 또 열심히 지금 곡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도 다음에는 기회 되면 코요테로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불러 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럼 불러주세요. 아유, 네. 이
좋다. 종민이도 오고 그러면은 저 신지 씨도 뵙고 그러면. 네, 그때는 아마 신지 씨가 말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아, 그래. 네, 신지가 이제 많이 정리를 해주고 하니까. 네, 요즘 저희 멤버들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기 힘든데. 네, 20년을 함께 해도 전부 너무 너무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이거 방송용 멘트가 아니라. 그렇지. 그 너무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3명 한 명이 악한 사람이 없어. 그 세 명 중에. 옛날엔 좀 악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 나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네. 예 예. 네 지금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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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고 아껴서 저희 코미터 진짜 오래 할 겁니다. 오늘 네 백성현 씨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의욕과 용기를 또 불어넣어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루발 퀴즈 정답 1번 반도네온이었고요. 아 너무 받을... 어려웠는데. 아 조금 어려웠지.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 정답자 김나래님, 장동욱님, 0383 쓰시는 분 세 분께 비타민 음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시작하면 뭐든 오래 하고. 네. 아 또 이제 끝을 볼 줄 아는 남자 가수. 백성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에러.